네, 세계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 중국. 뭐 경제뿐 아니라 뭐 사회, IT, 문화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목요일에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한류 리얼 랭킹 그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 한류 명품의 중심에선 국내 스타들의 리얼한 랭킹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류 스타들의 중화권 내 진짜 순위를 알아보는 시간, 한류 리얼 랭킹. 진행을 맡은 문화평론가 김연수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류 리얼 랭킹에서는 중국 팬들의 시선으로 살펴본 리얼 한류 스타들을 만나볼 텐데요. 아시아에 부는 한류 열풍. 1997년 MBC 사랑이 뭐길래를 비롯해 겨울연가, 대장금 등 흥행 드라마 수출을 시작으로 2000년대 K-팝 스타들이 탄생하면서 본격적인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2004년 일본 전역을 윤사마 광풍으로 만든 배용준과 지우힘의 최지우, 이어 이병헌, 보아, 장나라, 비등 수많은 스타들이 아시아의 뜨거운 한류 바람을 일으켰고, 이제는 21세기 최고의 문화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한류의 중심지로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류 리얼 랭킹에서는 김현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2015년 중국 내 한류 스타들과 한류 열풍 현황에 대해 짚어봅니다. 중국 팬들의 시선으로 살펴본 리얼한 한류 스타 순위, 한류 리얼 랭킹. 7위에는 넘버원 대표 걸그룹 소녀시대가 차지했고요. 전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빅뱅이 중국에서도 그 인기를 증명하듯 6위에 랭크됐는데요. 특히 두 그룹은 지난 20일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한류 20년을 빛낸 장르별 콘텐츠에서 뮤지션 부문 대표 가수로 선정돼 더욱 화제가 됐죠. 안녕하세요, 스윗입니다. 최근 소녀시대 유닛 패티서의 태연, 티파니, 서연은 한 패션 브랜드의 공식 행사에 참석차 중국 상해로 출국했는데요. 소녀시대 완전체의 모습은 오는 11월 열리는 단독 콘서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한류 리얼 랭킹 5위는 세계적인 한류의 선두주자 아이돌 그룹 엑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한 그런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0일 아이돌 그룹 엑소가 국내 최초로 첫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사실 조금 부담이 있기도 한데 그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최고의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기 한 10분 전인데요. 너무 긴장이 많이 돼서 혹시 실수는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즐기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뜨거운 열기 속 2만 2천 명이 넘는 팬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나누는데요. 엑소! 국내 첫돔 콘서트의 주인공이라는 가요계의 새로운 역사를 쓴 엑소. 오는 11월 일본에서 다시 한번 돔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드라마나 가요뿐만 아니라 예능 한류도 중국 대륙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SBS 간판 예능 프로그램 러닝맨인데요. 러닝맨 멤버들이 이번 주 한류 리얼 랭킹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해주시고 또 환영해주시고 하셔서요. 사실 아직까지도 참 어리둥절해요. 특히 러닝맨은 포맷 수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익을 창출하며 중국판 러닝맨 달려라 형제를 시즌3까지 탄생시켰죠. 우리나라 시청률 40%에 맞먹는 시청률 5%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그 러닝맨 초기에는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김종국 씨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자이기 때문에 과연 그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포맷도 고민하고 상담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정말 유재석 씨와 함께 그 출연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 중국인들이 러닝맨을 보고 있을 만큼 멤버들 모두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중국 북경에서 열린 러닝맨 팬미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3일 유재석 씨와 하하 씨가 공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침에 지금부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희 지금 이제 북경에.
지난 2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런닝맨 팬미팅 참석차 유재석, 하하가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렇게 런닝맨 멤버들이 다 인기가 많잖아요. 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저희들도 이게 사실 너무 들어가야 돼요.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V 새벽에 나오시 조심히 들어가세요. 새벽에. 수고하세요. 출국을 향한 바쁜 걸음 속에서도 현장을 찾은 취재진과 팬들을 향한 배려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이 새벽에 어떻게 조심히 가세요. 네. 한류스타의 인기 척도는 드라마 혹은 예능 콘텐츠 인기도와 상당히 비례하죠. 하지만 재미있는 건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2014년도에 방영된 드라마의 인기가 높다는 건데요. 이는 올해 초 중국의 바뀐 정책이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외국 드라마는 무조건 심사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야 인터넷에서 방송이 가능하기에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장벽이 생긴 것인데요. 오늘 한류 리얼 랭킹에서 주목할 라이징 한류 스타는 바로 그녀는 예뻤다의 주인공 박서준 씨입니다. 서준이 보고 있으면 쟤는 진짜 잘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드라마 방영 이후 그의 중국 공식 웨이보 팔로워 수는 2주 연속 5만 명 이상씩 급증. 각종 SNS와 포털 사이트에 그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응원 글들이 가득 채워져 그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저의 이런 연기자로서의 뭐 인생 그래프? 이렇게 보면 저는 아직 이렇게 차근차근 계속 올라가고 있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완벽했던 순간이라기보다는 항상 선택의 연속이고 이 선택이 나름대로는 최고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배우 박서준의 경우 제가 평론가로서 오래전부터 큰 스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의 인기는 당연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선심사 후 방영이라는 중국 내 정책에 따라 6개월 후 박서준 씨의 중국 내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에서의 어떤 제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라는 것은 더 넘어서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국가를 좌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뭔가 제약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선심사 후 방영에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에선 드라마나 컨텐츠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정말 합작이 결국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합작하는 방송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팬들의 시선으로 살펴본 리얼한 한류 스타 순위 한류 리얼 랭킹. 지금까지 7위에서 4위까지의 순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10위에서 8위권 스타들은 누구였을까요? 종영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그 인기가 대단하죠. 명품 한류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환상호흡을 자랑한 박신혜와 김우빈이 각각 10위와 8위를 머물렀고요. 시대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생긴 걸 매력적이라고 표현을 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9위는 배우 박신혜와 실제 스캔들로 중국 대륙을 떠들썩하게 만든 남자.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의 연기파 배우 이종석이 차지했습니다. 되게 사랑스러워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진짜야. 좋아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피노키오 커플 박신혜 이종석은 지난 7월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절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열애설을 부인했었죠. 그리고 김우빈 역시 지난 7월 5살 연상의 배우 신민아와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는데요. 국내 연예계에서도 핫 이슈가 된 한류 스타들의 열애설과 공개 열애. 중국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중국 방송에서도 한 뉴스로 보도할 만큼 그 반응이 뜨겁습니다. 사실 박신혜는 상속자들에서 이민호, 김우빈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역할이었기에 그들의 실제 연애 대상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고요. SNS상으로 열애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팬들, 축하해주는 팬들 등 국내 팬들의 반응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또 국내에서처럼 커플로서의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팬들의 시선으로 살펴본 리얼 한류 스타 순위 한류 리얼 랭킹 이제 상위권 자리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중국의 톱 한류 스타 3인방은 과연 누구일지 지금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중국의 한류 열풍을 논하는데 이 드라마가 빠질 수 없겠죠.
SBS 별에서 온 그대에서 톱스타 천송이와 매니저 도민준 역할로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며 폭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전지현과 김수현. 그중 전지현 씨가 한류 리얼 랭킹 3위를 차지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별에서 온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천송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딱 저라고 하면 제 이미지가 좀 어떻게 될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딱 저 같았어요. 최근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며 예비 엄마가 된 전지현. 한 광고 관계자는 임신 후 전지현의 몸값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는데요. 엄마 전지현 역시 광고계에서도 통한다는 뜻이겠죠. 2위는 중국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이민호 씨입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이름을 알린 후 개인의 취향, 시티헌터, 상속자들 등 많은 여배우들과 설레는 케미 연기를 선보이며 중국 여성 팬들의 마음을 저격했는데요. 민망합니다. 멜로부터 액션까지 완벽한 연기 실력을 입증하며 중국 최고의 한류 톱스타로 자리매김한 배우 이민호. 최근 한 초콜릿 광고 모델로 발탁되면서 출연한 광고가 공개 5일 만에 150만 뷰를 돌파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렵게 돌려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라는 건 제가 이렇게 선호하는 감정 표현법이에요. 직설적인 거.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곳곳을 누비며 연신 환한 미소를 보인 이민호. 광고 촬영 현장 역시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민호 씨는 현재 중국에서 톱 한류 스타로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이 중국 내 주요 인기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류 리얼 랭킹 1위를 차지한 최고의 한류 스타는 누구일까요? 한류 리얼 랭킹 대망의 1위 스타는 천송이의 남자 김수현입니다. 지난 2007년 MBC 시트콤 김치치즈 스마일로 데뷔 후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배우 김수현. 하지만 김수현을 한류스타로 만든 최고의 작품은 단언컨대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제작 발표회 당시 선배 배우 전지현이 강력 추천해서 같이 출연하게 된 일화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수현 씨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런 김수현 씨 같은 배우가 또 저희 한국에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예,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항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드라마 별그대가 중국에서 뜨거운 열풍을 일으키면서 당시 중국에서 김수현을 섭외하기 위해 국빈급 배우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중국 상수위성 TV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수현 씨의 1회 출연료로 300만 위안, 약 5억 2천만 원을 제시했고요. 김수현이 출연한다는 소식에 녹화 입장권 가격이 치솟아 무작위로 추첨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입장권이 인터넷에서 약 3만 위안, 52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한류스타로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자랑하고 있고요. 광고 수익만 무려 1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팬들의 시선으로 살펴본 리얼한 한류스타 순위 한류 리얼 랭킹. 중국 대륙을 뒤흔든 한류스타들로 오늘 이 시간 꾸며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한류스타들이 순위에 오를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한류 리얼 랭킹 문화평론가 김현수였습니다.